글로벌 라이브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할 건데요. 조금 전에 잠깐 등장하셨던 분은 미래에셋대학의 김충현 선임 연구원의 살짝 뒷모습이었는데 저한테 책을 그 막간에 선물해주고 가셨어요. 오늘 나온 책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딱 아직 따끈따끈한 온기가 있는 걸로 봐서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에 투자하라. 오늘 주제이기도 하네요.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이렇게 책 한 권을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한 분석서가 나왔습니다. 애널리스트가 바라본 의료기기의 메가트렌드와 인사이트라는 주제로요. 완벽한 책 같습니다만 출판사가 페이지 2가 아닌 거가 하나가 예, 고맙습니다. 네. 애널리스트이기도 하고 CFA 자격증도 있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바닥에 그게 어려운 자격증인데 자 오늘은 김충현 저자의 의료기기 산업 강의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대우의 네. 김충현입니다. 의료기기라고 하면 뭐 주사기, 청진기, 붕대, 반창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어떤 거를 이제 의료기기 안에 넣었습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기로 분류하는 품목이요. 예. 1200개가 넘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크게 보면은 이제 뭐 CT나 MRI부터 해서 네. 요새는 이제 수술 로봇 같은 그런 혁신 제품이나 아, 로봇 수술 네네. 수술 로봇도 의료기기고 아니면 이제 몸속에 들어가는 인공 관절 네. 뭐 인공 판막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 원격 의료 이것도 의료기기 산업에 속해요? 그렇죠. 제가 이제 3개월 전쯤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네. 이제 디지털 헬스 제품들, 이제 뭐 웨어러블 같은 부분들. 네.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헬스케어에서 의약품과 이제 의료 서비스 빼면 다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먹는 약 아닌 거는 다 그렇죠. 의료 네. 서비스다. 알겠어요. 근데 의료기기 산업이 투자하기가 바이어보다 좋다라고 네. 주장하신다면서요? 맞습니다. 왜요?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투자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제 소위 주린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좀 더 적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사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최근에 치매 관련해서 네. 뉴스 나오면서 바이오젠 주가 또 굉장히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급등락했죠. 그렇죠. 급등락을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그런 회사들만 가져온 게 아니라 세계에서 이제 제일 큰 바이오 회사들입니다. 네. 이제 왼쪽이 화이자고 이제 오른쪽이 로슈라는 회사인데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변동성이 좀 큰 편이에요. 큰 네. 회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아, 물론 바이오나 제약회사에서도 주가나 이런 차트가 되게 좋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보시면은 이게 대부분 큰 의료기기 회사들의 주가 차트거든요. 예. 근데 보시면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의료기기는. 네. 이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약간 이제 주식에 이제 그러니까 주식에 이제 해외 투자 특히 여기에 이제 처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는 예. 오히려 좀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변동성이 좀 더 작기 때문에. 네. 네. 변동성이 작은 이유는 업종의 특징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성공 실패가 막 뚜렷하지 않은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기기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뭐 임상 데이터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박 아니면 쪽박인데. 그렇죠. 의료기기는 맞습니다. 근데 기기는 말 그대로 이게 제조업적인 성격이 있어요. 재미없잖아요, 그럼. 종목 주식이. 근데 이제 주가를 보시면은 그렇지 그러게요. 않은 거죠. 네.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별로 안 내린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런 얘기도 되고요. 그런데 여기는 급등락을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오르는 성향이 온다. 있습니다. 네. 꾸준히 오르는 건 왜 올라요? 그러니까 그 인더스트리 자체 시장이 계속 커지는 시장이라? 일단 요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예. 먼저 요걸 보시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한 10년 동안을 보면은 S&P 500 지수가 정말 좋았습니다. 미국 장이 진짜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 그 S&P 500을 구성하는 지수가 한 24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수 중에서 S&P 500을 이긴 지수가 7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두 개예요. 네.
그 7개 안에 의료기기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네. 보시면은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를 쳐놨는데 S&P에 투자한 것보다 네. 그럼 특정한 업종을 중심으로 한 ETF에 투자한 게 더 좋았던 케이스. 그렇죠. 예. 그 7개 안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네. 여러분들이 이제 헬스케어 하면 제약 바이오들 많이 이제 보시는데 제약 바이오보다 수익률이 더 좋아요.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현상은 예. 이게 이제 10년치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게 시계열을 5년, 3년, 2년 이렇게 줄여보면 네. 오히려 격차가 더 큽니다. 의료기기가 더 좋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면은 요 그림으로 보시면 되게 좀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S&P 500하고 의료기기랑 글로벌 바이오의 이제 지수를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 근데 보시면은 이제 주황색이 의료기기인데요. 위에 떠 있는 게 의료기기고. 맞습니다. 예. 회색이 바이오고, 이제 파란색이 S&P 500 지수인데요. 보시면은 한 13년에서 15년까지는 이제 헬스케어가 다 좋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15년부터 이제 조금씩, 좀 줄어들 변동성이 좀 커지기 시작하더니, 18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의료기기가 확 치고 올라가는데, 네. 바이오는 이제 조금씩 좀 저조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 부분을 조금,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여기 이 부분을 조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이 바이오랑 의료기기가 같이 좋았다가 의료기기가 치고 올라간 이유는 뭐고 뭐냐? 네, 예. 바이오는 왜 여기서 조금씩 이게 기었냐? 물론 좋았지만 여기 그 한 이제 17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은 대형 블록버스터들의 특허가 끝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특허가 끝나면 복제약이 네, 들어오거든요. 복제약이 나오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에 개발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신약들의 투자는 많이 합니다만 대형 블록버스터가 나왔다는 얘기는 잘 들리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블록버스터는 특허가 끝나서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데 신규 블록버스터는 나오기가 어려워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지금 뭐 대선도 끝났습니다만 글로벌리 봤을 때 대부분 정부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약가를 내리자는 주장을 합니다. 의약품 가격을 내리자고 하죠. 그렇죠. 예, 예. 미국도 그렇고 중국은 더 난립니다. 아, 그것도 악재일 수 있다. 네, 네. 사실 잘 모르시지만 우리나라도 약가 인하를 계속 해왔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현상을 겪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료기기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의료기기는 그런 식으로 특허가 끝났을 때 네. 제네릭이 들어오면서 매출이 꺾이는 현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특허가 끝났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리는데 네. 그러면 그 선도 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거의 안 들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의약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사실 이제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그 분자식 이제 그거를 알면은 이제 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몸속에 이식하는 판막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심장의 판막을 대체하는 의료기기가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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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게 몸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세균 감염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재도 파악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혈액이 들어가니까 유체역학 알아야 되지, 네. 물리학 알아야 되지, 뭐. 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다. 그렇죠. 특허가 하나 끝나도 보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네, 예.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인은 의료기기 가격 인하한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뭐. 네. 예.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작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인이 이 차이를 벌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재밌는 분석인데요. 설득력 네.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 포인트가 뭐냐면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래온 건 알겠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실 미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도 그럴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제 제가 여기 나온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들을 조금 더 들려드리려고요. 그래요. 네. 어떤 근거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일단은 의료기기가 좋다고 생각한 이유는 저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의외로 의료기기는 코로나 백신이나 요새 이제 백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화이자 나오면서 좀 변동성이 커지는데 의외로 백신 수혜줍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기는 어디서 사용되냐면 병원에서 사용되거든요. 예. 코로나 때문에 병원들 많이 못 갔어요. 그리고 대부분 치료가 코로나를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수술들이 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신이 돼서
이제 적어도 병원을 갈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위험한 이제 치료들을 할 수 있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받게 되거든요. 언택트보다는 컨택트에 가깝다.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회복이 됐을 때 뭐 여행주나 뭐 운송주 이런 것도 보지만 의외로 헬스케어 안에서 의료기기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고요. 의료기기 그럼 주가는 그동안 좀 떨어졌어요? 2분기 때 많이 떨어졌었죠. 아, 1분기 때 많이 떨어졌다가요. 2분기가 이제 제일 그 코로나가 미국에 많이 퍼졌을 때거든요. 예. 근데 2분기를 기점으로 지금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YTD는 많이 플러스예요? 네네. 이게 의료기기 강점인데요. 하방 리스크가 굉장히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의료기기, 의료기기라고 하니까 각자 생각나는 것들이 다 다를 것 같아서. 맞습니다. 누군가는 주사기를 떠올리고 네. 누군가는. 네. 그래서 오늘 네. 주요 의료기기 업체 예를 들어주신 게 뭐 메드트로닉, 네. 인튜이티브 서지컬, 에버트 레버러토리, 스트라이커 이 네 회사가 각각 네. 어떤 회사인지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럼 아 그런 회사들 말하는구나 이해할 네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의료기기는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예. 대부분 굵직한 회사들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회사들이 뭘 많이 하냐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그 헬스케어는 아무래도 이제 건강을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치료를 하는 데 있을 때 가장 가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큰 기업들은 의외로 우리 몸에 치료를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갖고 있습니다. 으흠. 그러면 의료기기로 무슨 치료를 많이 하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좋은데요. 네. 이제 의료기기로 치료를 가장 많이 하는 범위들이 이제 심장 쪽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심장하면 잘 이제 와닿지 않으실 텐데 심장에 들어가는 의료기기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아까 살짝 얘기해 드렸던 이제 심장의 이제 판막을 대체하는 판막이라든지 아니면 심장의 이제 박동이 떨어졌을 때 네. 심장 그런 그 전기 리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것들 아니면 혈관을 넓혀주는 스텐트. 네.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하면 잘 와닿진 않으실 텐데 일단은 심장 쪽 치료하는데 좀 포트폴리오가 가장 크다. 대부분 큰 의료기기 회사들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료기기만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단입니다. 네. 당연히 진단이 크고요. 그래서 이제 큰 업체들은 이런 식으로 심장 쪽과 진단 쪽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커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큰 회사들은 당연히 규모가 1위 회사는 뭐 거의 시총이 150조에서 200조 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네.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같이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또 어떤 회사들이 좀 있습니까? 스트라이커, 뭐 네. 레버러토리 뭐 만드는 회사들이? 그래서 여기서 뭐 얘기를 하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는데요. 네. 뭐 스트라이커라고 하는 회사는 관절 회사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은 관절이 약해지시니까 인공 관절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 관절을 이제 대체할 인공 관절 만드는 회사. 네네. 그것도 꽤 마진 많이 남는 모양이죠? 엄청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료기기 회사들은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네. 마진율이 거의 20% 이상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나 LG전자 굉장히 훌륭한 회사들입니다만 뭐 현대차도 그렇고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예. 근데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20% 이상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져갈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 의료기기 업체들이 나름 하방 경직성도 있고 네네. 장사가 잠깐 안 될다 뿐이지 뭐 크게 실패해서 네. 회사 망할 일은 없다 이거죠. 맞습니다. 이미 시판에서 네. 물건을 파는 회사들이니까 네. 상승폭이 높던가 위에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있는 건 이 네. 시장이 점점 커질 거라는 전망이 네. 다른 인더스트리보다 크다 이런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예. 이제 뭐 대충 어떤 시장인지는 좀 감을 좀 잡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생각보다 변동성은 크지 않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성장 산업에 가깝다. 예. 그리고 바이오보다 지금까지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았다라는 얘기를 이제 기본적으로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가 왜 의료기기 산업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사실 그 얘기를 더 듣고 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이제 좀 보실 만한 종목들도 당연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네.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이 의료기기가 더 이제 더 성장할 거라고 보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제 헬스케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은 의약품보다 더
많이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약품이랑은 영역이 당연히 다르겠지만, 네, 예. 근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뭔 말이냐면 크게 저는 세 가지 영역에서는 의약품보다 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첫 번째 영역은 최근에 의료기기가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약품으로 신약이 잘 개발이 안 되잖아요. 네. 반면에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로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기기로 치료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단 우리가 의약품을 생각을 해보면 예. 쉽게 얘기하면은 의약품은 어떤 걸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파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아픈 부위는 다시 재생을 하거나 되돌아가야 되는 질병들도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해서 비가역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치료하는 치료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때 줄기세포 치료 예, 이제 예. 많이 부각이 됐었지만 아직은 뭔가를 더 파괴하는 쪽에 의약품이 더 많아요. 네. 그런데 뭔가를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을 의료기기는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도 설명드렸던 관절이 대표적인 거고요. 네. 관절을 우리가 다시 재생시키는 건 아직 관절 망가진 거 약으로 먹어서는 못 고치지만 네. 그거를 대체하는 거죠. 인공 관절로. 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시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60세 이상이 되면 우리 안에 이제 판막이 있는데요. 심장이 역류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하는 판막이에요. 예. 60년 동안 판막이 오므렸다 폈다 했을 텐데 이게 느슨해지거나 약간 이제 노후화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거야. 네. 예. 그럼 당연히 얘를 재생시켜주는 건 없어요, 아직은. 예. 그러면 이거를 대체해주는 겁니다. 인공적으로. 보통 소나 돼지의 이제 심장 재질을 이용해서 만들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심장 안에다가 집어넣는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대표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포인트로 생각을 해보시면 약으로 만들기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대표적인 게 신경계통 약입니다. 이쪽은 약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만들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의외로 의료기기가 정말 많이 활약을 합니다. 어떤 적응증에? 예를 들면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그 좀 약간 징그러울 수 있는데 그 DBS라는 수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름만 들어서는 전혀 징그러워 네. 보이지 않는 네. 뇌에다가 전극을 심는 거예요. 뇌에 전극을 심어요? 네. 뇌에다가 이제 구멍을 내서 그 안에 이제 전극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전기 자극을 줌으로써 예. 이제 예를 들면 치매 같은 이제 운동성 장애들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전기 자극을 줘서 네, 네. 신경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그 치매 같은 질환이나 혹은 이제 그 통증들, 만성 통증들 잘 안 잡히는 예. 그래서 이제 신경계통의 치료들은 이런 식으로 몸 안에 어떤 장비들을 넣어서 네. 꾸준하게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근데 이 시장 여기서 제일 잘하는 업체가 네. 그 글로벌 1등 회사가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인데 메드트로닉 네, 예. 이 회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뉴로모듈레이션 요새 말로는 이제 전자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네. 이게 이 시장에서만 연간 한 1.5조 정도 돈을 법니다. 그런 거 전기 자극을 주는 기계를 팔겠네요. 네. 안마의자처럼 생긴. 네네.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외부에서 충격을 주는 거잖아요. 이제 이 회사가 만드는 거는 몸 안에 이식을 하는 겁니다. 아. 수술을 해서 이식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거의 원격으로 네네. 전기 자극을 주는. 네. 그래서 그런 계통의 약도 있고. 그래서 다 또 재밌는 현상은 이게 이제 화면이 나가 네. 이런 것처럼 당연히 몸 안에 들어가니까 최근에 네. 디지털 헬스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 통신 기능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그 치료들을 네. 어느 강도로 조절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환자랑 의사가 받아볼 수가 있어요. 뭘 집어넣어서? 네, 이 집어넣은 상태에서 전기 자극을 주는 기계가 예. 잘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의사랑 환자가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요새는 이런 식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끝없는 논란과 연구가 되겠으나 네. 새로운 방향의 접근법이라서 시장이 빨리 커지기는 하겠네요. 그리고 이미 시장이 충분히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약으로 잘 잡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실제로 치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의약품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를 대체해야 되거나
혹은 이제 신경계통 치료들 이런 쪽에서는 의약품의 그 의료기기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그 항암 쪽에서도 의료기기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암을요? 네. 어떻게?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회사는 아마 이제 그 검색해 보시면 주가도 참 예쁜데요. 그 노보큐어라는 회사예요. 그 티커는 NVCR이라는 회사인데, 네. 이거는 이제 웨어러블로 항암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기전을 그러니까 이 작용하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예. 재밌습니다. 마치 무슨 그 공상과학 영화 같은 기업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매출이 나고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그냥 교양으로 들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뭐냐면 노보큐어 네. 예. 암을 일단은 암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면 모든 세포는 증폭했다 죽었다 증폭했다 죽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증폭이란 건 숫자가 늘어나요? 네네 분열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암 세포의 문제는 뭐냐면 암 세포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얘는 불멸입니다. 계속해서 분열만 해요.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상 세포를 침해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네. 그래서 그 이 기업이 포인트를 잡은 거는 이 암 세포를 분열을 일으키는 단백질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암세포가 분열을 일으키는 단백질이 있을 텐데 네. 얘를 꼼짝 못하게 하면 분열이 일어나지 않겠냐가 이 회사의 아이디어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를 기기로 어떻게 잡냐. 예. 그러니까 그 단백질을 조사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백질은 이제 셉틴이랑 튜블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극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붙잖아요. 네, 그 네. 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웨어러블 장치를 차서 그 플러스 극을 만들어주면 여기가 이제 그 극성을 띈 게 이제 그 전기장이 있는 쪽으로 붙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좌우에서 계속 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막 흔들리거든요. 네. 그러면 안정이 돼 있어야지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얘가 불안정해 버리니까 암세포가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는 거죠. 제가 공상과학 영화 같다고 한 얘기가 암세포를 그겁니다. 바쁘게 만든다. 그렇죠. 그냥 네. 정신없게 만든다. 굶어 죽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아 분열을 못하니까. 네네. 그럼 예를 들면 간 암이면 간 근처에다 그걸 대요 기계를. 그래서 지금은 예. 아직까지는 두 개의 적응증만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지금 치료받는 거는 이제 교모세포종이라고 뇌에다가 뇌 네네. 쪽에 있는 그 적응증의 허가를 받아서 지금 한 2만 명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플랫폼이에요. 뭐냐면 이게 이제 주파수만 바꾸면 다른 암에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가 또 이 기업의 아이디어였는데 네. 지금 임상 3상에 올라가 있는 그 적응증이 4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가받은 게 2개고 네. 지금 임상 3상에 올라가 있는 게 4개예요. 예. 그다음에 임상 2상 올라가 있는 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개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랑 유사한데 이걸 기기로 풀어가는 거죠. 교모세포종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답니까? 네. 이게 약은 없는 거라서 교모세포종이라는 게 예. 약은 이제 제가 풀네임 시작할 기억 안 나는데 T로 시작한 약이 있는데요. 그 화학항암제거든요. 네. 그거를 그런 약이 있는데 거기서 그게 안 듣는 분들은 이제 많겠죠. 이 약을 지금 처방하는 네. 이 기기를 처방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정신없게 세포를 정신없게 만든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실제로 치료를 하면서 매출도 나오고 있는데 예. 이 기술이 다른 암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 3상에 4개가 있으니까 다는 네. 안 되더라도 그럼 하나라도 되면 아니면은 이게 다 안 되더라도 2상가 있는 게 3상 올라가서 되면 예. 그러면 플랫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세포의 증식을 막는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방세포의 증식도 그거는 이제 미용 기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배에다 차고 있으면 뭐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것도 의료 기기고.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이 기업으로 넘어왔죠, 참? 아, 지금 어떤 왜 의료 기기가 네. 앞으로 성장성이 좋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성장성이 좋은 이제 파트로 네. 의약품이 치료하기 힘든 영역들이 점점 의료 기기가 대체하고 있으니 네네. 이게 대체라는 건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제 네.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예.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조금 말씀드려 보면은 의약품은 점점 비싸지고 있어요.
계속 비싸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정밀해지기 때문에 고가 네. 의약품이 늘어납니다. 예. 근데 지금 헬스케어를 하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투자 아이디어가 고령화 때문에 의료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네. 반대로 생각하면 예. 우리의 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네. 저희가 놀고 맛있는 거 먹는 거는 기뻐요. 근데 아픈 데 쓰는 돈은 기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낮추고 싶어하는 니즈가 사실 굉장히 강해요. 반대로 그렇죠? 생각을 하면. 예, 예, 예. 근데 의료기기는 이 비용을 낮춰줄 수 있어요. 치료 비용을? 네. 왜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로 이제 비용을 낮춰줄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진단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진단한 거, 조기 진단이거든요. 네. 당연한 얘기죠. 빨리 진단하니까 3기나 예. 암에 예를 들면 3기나 4기 갔을 때보다 비용이 확실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조기 진단하는 게 당연히 요새 부각이 많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항암제 짝꿍 진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반 진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요새 이제 바이오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키트로다 같은 면역 항암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단점이 있는데 반응률이 한 20%밖에 안 돼요. 듣는 사람만 듣고 안 듣는 사람만 네. 안 듣는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동반 진단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먼저 이 사람이 들을지 안 들을지를 먼저 보고 이 약을 처방하자는 거죠. 네. 그러면 낭비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동반 진단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미리 네. 진단한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단의 영역에서 이렇게 비용을 세이브해 줄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재밌는 점은 우리 그 로봇 수술 로봇 수술도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신박한 예약이냐라고 하면 로봇 수술은 네. 그 개복 수술이 아니라 그 배에다가 구멍을 4개를 뚫습니다. 구멍을 4개를 뚫어서 그 안으로 내시경하고 로봇 수술 기구를 집어넣어서 수술을 해요. 네. 근데 이게 효과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구멍을 4개밖에 안 내잖아요.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배를 갈랐을 때보다 회복이 훨씬 빠를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예. 그럼 집에 빨리 가시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그럼 입원 기간이 짧을 거고. 그렇죠. 비용이 적게 들 거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국가별 헬스케어 이제 비용 추이인데요. 예. 우리가 의약품 가격 비싸다 비싸다 하는데 이제 미국 보시잖아요. 네. 의약품 비중이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은 64% 이상 차지하는 게 뭐냐면 인건비랑 병원비, 인건비, 네. 의사 인건비, 그다음에 예. 병원 입원비. 그러니까 이거를 줄여줄 수 있으면 로봇 수술하면 비싸요. 근데 그 뒷단에 있는 비용을 줄여주는 걸 합치면 토탈 코스트는 줄어든다는 거죠. 어허. 네. 이런 식의 비용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만들어내기만 하면 잘 팔리는 건 당연히 계산기만 두드려볼 수 있는 사람이면 다 살 테니까. 네. 그럴듯한데요. 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 그러면은 세 번째 이유인데요. 예. 이게 이제 요새 많이들 아시는 디지털 치료. 네. 정밀 치료.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의미냐면. 네. 고령화가 된다고 하면 지금 뭐 당연히 이제 많이 아프시지만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만성 질환자들이 무지하게 늘어나세요. 당뇨, 고혈압. 맞습니다. 근데 이 질병들은 완치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크로닉 디스이즈가 만성 질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완치를 할 수는 없지만 평생 달고 살아야 돼요. 그럼 요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것들이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을까가 이 치료의 트렌드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니까 여기에 이제 예전에 제가 나와서 소개드렸는데 웨어러블 장비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소프트웨어들, AI 이런 게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 이게 그 환자분들 앞에서는 이런 표현이 참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이 계속 나오는 거죠. 네, 이분이 계속 쓰셔야 되니까. 아, 예, 예. 고쳐지는 질병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참 표현이 좀 그 죄송스럽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만성 때 만성 질환에 적용할 네.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렇죠. 의료기기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계속 발전하면서 그래서 요새 그 코로나 때 이제 많이 부각됐던 뭐 덱스컴이라든지 아니면 인슐렛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뭐냐면 다 이제 그런 그 만성 질환자들을 더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품들이에요. 덱스컴은 그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웨어러블로 혈당을 측정해주는 기계입니다. 손가락 끝에 바늘로 네. 내일 안 찍을러도 되는. 네. 네. 그러면 거기 고객이 되신 분들은 계속해서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좀 복잡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크게 정리드리면 이제 세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는 의료기기로 치료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늘어나고 커지고 있다. 이제 의약품은 개발은 계속하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술 수출을 했는데 다시 반환돼서 돌아온 경우도 되게 많고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어려운데 의료기기는 점점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헬스케어가 비용이 높아지는 게 문제인데 비용을 낮춰줄 수 있는 게 과연 뭘로 할 것이냐. 약보다는 의료기기 네. 파야 된다. 그리고 예방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예방 안 하거든요, 사람들은. 의료기 굉장히 의미 있고요, 이 두 번째 부분에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디지털 헬스가 도입이 되면서 이런 그 정밀하게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뭐 그 인더스트리에 대한 전망은 충분히 공감가요. 그러면 자 이제 뭘 좀 투자 대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네. 네. 그래서 저는 먼저 투자 대상에 말씀드리기 전에 뭐 투자 대상은 되게 간단합니다. 저는 이제 뭐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단 ETF 보시는 게 좋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처음 보시는 왜냐하면 의료기기라는 게 처음 보시기 때문에 기업 바로 보시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조금 무책임한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IHI라고 하는 ETF가 있어요. 네. 너무 쉬운 게 의료기기는 글로벌 ETF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IHI. 네네. 요거는 여기는 글로벌에 있는 모든 대형 기업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ETF를 보시는 게 제일 적합하고요. 많이 올랐어요, 그거? 그 ETF를 뭐 S&P 네. 비트했다고 하셨으니까. 네. 네. 이 ETF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ETF의 추인데요. 정말 꾸준하죠. 근데 이 ETF의 강점이 뭐냐면 예. 이 지점인데요. 요 지점이 뭐냐면 그 2020년 3월경이에요. 네. 이게 언제냐면 팬데믹이 미국으로 닥쳤을 때거든요. 그때 뭐 금리 인하 두 번을 했는데도 안 잡히고 뭐 정말 그때 힘들었었잖아요. 네. 근데 의미 있는 게 당연히 여기서도 주가가 엄청 내려왔는데 이게 거의 한 달 거의 뭐 1분기도 안 지나서 리바운드 하더니 지금 올라가죠. 네. 이게 하방 리스크가 굉장히 강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성장 산업이거든요. 네. 우리가 성장 산업 하면 테슬라나 뭐 아마존 생각하시지만 이 영역도 충분히 성장 산업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IHI라는 ETF를 중심으로 보시고요. 네. 여기서 익숙해지시면 여기 구성 종목들이 있어요. 예. 이 구성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 세계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이 기업들 하나씩 이제 보시면은 이제 좋죠. 저는 그런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좋은데 네. 현재의 이 시점에서도 IHI가 네. 다른 뭐 좋을 것 같은 업종들보다 좋아요?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의 반복일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지금 코로나 백신 화이자에서 코로나 백신 나오면서 센티멘트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이 나왔을 때 뭐가 수혜를 받느냐를 찾아보고 있는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의료기기는 오히려 피해주에 가까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회복은 많이 했더라도 실적들은 기업들이 아직 예전 수준으로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주가가 먼저 갔네요. 네,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네. 따라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백신에 나왔을 때 수혜주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혁신들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입니다. 시가총액 제일 높은 회사는 어디입니까? 혹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데 중에? 여기서 제일 높은 회사는 메드트론이길 것 같고요. 네. 뭐 하던 회사라고 그랬죠? 여기가? 여기는 에버트가 더 높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뭐 일단 네. 그 정도라면 뭐 둘 다 알아두죠. 네, 여기는 뭐 두 개 다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일단 두 개 정도 말씀드리면 메드트로닉은 크게 네 가지 사업부가 있어요. 네. 근데 이 회사의 사업 부분이 되게 좋은 게 의약품이 약한 영역 위주로 네 가지 사업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일단 첫 번째는 당뇨 사업부. 네. 그러니까 당뇨 약이 아니라 당뇨 기기 관련된 기기? 사업부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심장과 관련된 사업부인데요. 그러니까 심장과 관련된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갖고 있다 보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술 관련된 도구들입니다. 칼, 실, 네. 로봇까지요. 네. 예. 복강, 그러니까
이 회사의 위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의사거든요. 야, 이 회사 망하면 전국에 전 세계 병원 안 돌아가겠는데요? 그러니까 수술방을 가면 대부분 이 회사 제품 아니면 존슨앤존슨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 정도로 굉장히 위상이 높은 기업입니다. 아하.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치료 하는 것들. 네. 그래서 그렇게 사업부로 나눠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에버트라고 하는 기업은 그 일단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그 심장 관련된 포트폴리오가 되게 크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진단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진단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진단 시약 장치 맞습니다. 등등. 맞습니다. 예. 많이들 익숙하신 이제 그 진단 시약 만드는 그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나머지 사업부들은 이제 좀 짜잘한 사업부라서 그렇게 중요한 사업부는 아니고 일단 메인 사업부는 그 두 가지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진입장벽은 꽤 높은가 보죠? 네. 아, 이 부분을 정말 좋은 질문이시네요.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질문이 나오셨는데. 제가 퀘스천 리라고요. 네. 그냥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네. 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의료기기 특히 헬스케어에서 나오는 예. 혁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는 그러니까 이 산업을 보실 때 정말 알아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서 혁신은 당연히 발레들은 있습니다. 뭐 꼬치꼬치 깨무시면 뭐 전 할 말은 없는데 이 산업의 혁신은 파괴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드물어요. 서서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큰 기업이나 아니면 아예 없었던 시장을 만드는 기업이 유리해요. 예. 그러니까 2등 기업이 1등 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왼쪽이 뭐냐면 미국에서 수술 로봇이 수술을 하는 그 비중입니다. 네. 어디를 많이 했냐면 과거에 이게 그 생식기 쪽을 많이 했어요. 비뇨기과랑 산부인과. 예. 왜냐면 여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구석진돼 있어가지고. 음흠. 근데 지금 2000 이제 작년 데이터인데. 네. 뭐 올해도 비슷합니다. 제일 많이 한 데가 어디냐면은 이게 넘어와서 복부 쪽으로 넘어왔어요. 뭐 대장, 뭐 비만, 아니 뭐 갑상선 이런 쪽으로 넘어왔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수술 로봇이 나와서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파괴적이었다고 하면 다른 것도 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넘어오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로봇 수술이 미국에서 처음 나온 게 2000년도 초반이니까 결국에는 이게 전 영역으로 확대되는데 거의 20년이 걸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고 두 번째가 작년에 제일 화두가 됐었던 의료기기가 뭐냐면 인공 판막이에요. 네. 왜냐면 이 판막을 예전에는 중간 정도 위험 되시는 환자한테만 쓸 수 있었는데 작년에 심장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바꿔서 저위험 환자한테도 쓸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인공 판막이 파괴적인 혁신이라면 네. 나오자마자 바로 시장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들어갔냐면 10년에 걸쳐서 먼저 위험하신 분들 먼저 하고 그다음에 중간하고 그다음에 저위험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저위험 환자한테까지 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메드트로닉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메드트로닉이랑 에드워즈 라이프사이언스라는 회사 두 개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정리드리면 이 여기에서 나오는 혁신은 생각보다 파괴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서서하게 진행이 네.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큰 업체들 보시는 게 되게 유리하고요. 작은 업체를 보신다고 하면은 큰 업체들이 하지 않는 영역. 네. 아예 마켓을 새로 만드는 영역 이런 업체들이 좋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런 업체가 다 들어있는 ETF를 보시는 게 처음엔 제일 좋고요. 네. 그래서 IHI라는 걸 먼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게 뭐 좀 익숙해지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큰 기업들 뭐 저희가 말씀 나누었던 메드트로닉이나 에버트 뭐 그런 회사들 뭐 인튜이티브 서지컬도 그럴 수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예. IHI를 사두고. 네. 그 안에 무슨 종목 들어있는지 하나하나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해보면 네. 그리고 이 기업들이 또 좋은 점 뭐냐 배당을 정말 잘 줍니다. 아 그래요? 네. 특히 뭐 메드트로닉 에버트 이런 데는 아, 왜 진작 와서 그럼 일찍 해주시지 우리 지금 1년 내내 지금 괜히 결국은 돈 벌려고 하는 일인데 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내년에는 이 시간에 저희가 없을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러네요. 예, 돈 많이 벌어서 네. 금요일 하루쯤은 투자 안 하고 그냥 노는 날로 월화수목만 네. 투자합시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그거? 아, 그럼요. 네.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에 투자하라. 그래서 뭐 사실 오늘은 시간 제약도 있고 네. 그리고 조금 더 엑기스 위주로 말씀을 드려서 사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훨씬 많은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본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책은 다 똑같이 사각형으로 생겼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책 중에는 누가 써도 쓸 수 있는 책인데 그냥 부지런한 분이 쓰신 책들도 꽤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아니면 못 쓰는 책들도 꽤 있습니다. 책을 잘 구별하셔서 읽으시면 좋은데 제 생각엔 후자 쪽에 가까운 책인 것 같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꼭 권해드립니다. 출판사만 빼고는 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농담하려고 하는데 또 이 클라우드9에서 들으시면 또 기분 안 좋으실 수는 있겠네요. 예. 아무튼 좋은 책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또 궁금한 게 생길 테니까 또 네. 조만간 멀지 않은 시일에 모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세대우의 김충현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